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한 채널 보통 남자들 옷장입니다. 오늘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아이템이죠. 바로 워크 팬츠를 가져와 봤는데요. 이 워크 팬츠가 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아이템일 수 있는데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무드를 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원단과 디자인의 워크 팬츠 8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키즈의 85283 더블니 워크 팬츠예요. 디키즈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하면 뭐 제니님이 입어서 난리가 났었던 일반적인 치노 팬츠 형태의 873 모델과 이 더블니 워크 팬츠 형태의 85283 모델을 꼽을 수가 있겠죠. 이 제품은 더블니라는 이름 그대로 기본적인 치노 팬츠 디자인에 무릎 부분에만 원단을 한 겹 더 덧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디키즈 자체가 워크웨어에서 시작된 브랜드인 만큼 가장 잘 해지기 쉬운 무릎을 보강한 거죠. 그 외에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왼쪽 더블니 패치 위쪽에 디키즈 로고가 있고요. 뒷판에도 오른쪽 백 포켓 아래에 서브 포켓과 로고가 있습니다. 디키즈가 워낙 빈티지한 무드가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이 로고 자체가 좀 빈티지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원단은 디키즈 특유의 코튼 35%, 폴리 65% 원단으로 굉장히 빳빳하고 거친 원단입니다. 이 원단 자체가 뭐 디키즈만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원단이 뭐 주름이나 얼룩을 방지해줘서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준다고 해요.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디키즈나 이 카라트 워크 팬츠를 실제 작업복으로도 많이 입는다고 해요. 실루엣은 여유롭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 나옵니다. 근데 여유로운 통 대비 미디가 조금 짧은 편이라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좀 먹더라고요. 서양인 체형에 맞게 만들어진 느낌이라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도 가격과 브랜드의 좀 헤리티지를 생각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워크 팬츠의 오리지널 감성을 느끼기에 좋은 팬츠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브루먼의 카펜터 팬츠예요.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빈티지 카펜터 팬츠를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에요. 메인 사이드 포켓에 손을 찔러 넣는 방향이 좀 일반적인 팬츠와 데님 팬츠 사이의 어중간한 형태죠. 또 워치 포켓의 형태나 백 포켓의 형태를 봐도 카펜터 팬츠의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어요. 뒤쪽을 보시면 망치 같은 공구를 넣던 툴 포켓도 좀 확인할 수 있죠. 또 트리플 스티치로 처리한 사이드 심이나 백 포켓 위에 요크를 봐도 내구성을 중요시했던 카펜터 팬츠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어요. 원단도 거친 텍스처감의 슬럽사를 사용하여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도한 것 같고 가먼트 워싱의 입체적이 좀 빈티지한 워싱감도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. 진짜 오래 입어서 물이 빠진 듯한 빈티지 카펜터 팬츠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와이드한 핏으로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무드가 잘 느껴져요. 확실히 이 카펜터 팬츠의 디테일이 일반적인 치노 팬츠랑은 완전 다른 무드를 좀 내는 것 같아요. 빈티지한 색감과 실루엣을 잘 표현한 카펜터 팬츠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워시드 캔버스 워크 팬츠예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뭐 빈티지 카펜터 팬츠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비슷한 형태의 사이드 포켓과 워치 포켓이 보이시죠? 거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더블니 디테일도 추가되어 있습니다. 이런 더블니 팬츠가 무릎에 원단을 두 겹 대는 거다 보니까 원단이 두꺼울 경우에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아래 스티치 일부분을 좀 뜯어놔서 통풍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뒷판을 보시면 아웃포켓 형태의 백포켓이 있고 이 오른쪽 백포켓 위에는 이 네모난 스티치가 있는데 이건 빈티지 카라트 팬츠의 가죽 로고를 좀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. 지난번 디트로이트 자켓을 오마주했던 블루종 제품에도 이런 비슷한 디테일이 있었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백포켓 아래쪽에는 이 멀티 툴 포켓이 있습니다. 왼쪽에 보시면 이 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해머루프라고 불리는 고리인데 공구의 손잡이를 잡아줘서 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원단은 엄청 질기고 튼튼한 느낌의 코튼 캔버스 원단인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. 원단이 두껍고 표면에 텍스처감이 세다 보니까 이런 빈티지한 색감이 좀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. 스티치를 따라 생긴 퍼커링 워싱이 진짜 빡세게 잡혀있죠. 실루엣은 와이드하고 풍성하게 떨어지는 여유로운 핏으로 조금 트렌디한 와이드 핏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빈티지한 원단과 빈티지한 디테일에 좀 트렌디한 핏을 잘 섞어준 팬츠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토니에게 가먼트 워시 몰스킨 스트레이트 팬츠예요. 이 제품은 왠지 모르게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좀 미니멀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죠. 일단 이 앞판부터 살펴보면 이 포켓의 형태가 앞에서 봤던 제품들과는 다르게 좀 데님 팬츠랑 비슷하죠. 이 리벳도 그렇고요. 이 더블니 디테일도 무릎에만 원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허리 밴드부터 무릎 아래까지 스티치가 곡선을 그리면서 좀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뒷판을 봐도 이 백포켓의 형태나 요크의 형태가 조금 미니멀한 느낌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. 원단도 굉장히 부드럽고 중량감 있는 몰스킨 원단을 사용하는데 표면을 보면 좀 기모감도 잘 보이고 촉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.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께감 있는 몰스킨 원단이다 보니까 워싱을 통한 물 빠진 색감이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 진한 베이지 색감에 군데군데 물 빠진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실루엣은 스트레이트하게 밑으로 쭉 뻗는 느낌입니다. 와이드한 실루엣을 의도했다기보다는 모델 사진처럼 좀 미니멀하고 중성적인 느낌을 도한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몸에 딱 맞는 사이즈로 입었는데 엉덩이랑 허벅지 쪽은 잘 맞으면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부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토니웨게 무드가 정말 잘 담겨있는 워크 팬츠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더블니 워크 팬츠예요. 이 제품도 이름 그대로 더블니 워크 팬츠 형태예요. 무릎 부분을 보시면 패치가 보이시죠? 거기에 허벅지 쪽에 추가적인 패치가 있는데 이 위가 뚫려 있어가지고 좀 추가적인 포켓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양쪽에 이 구리 리벳도 박혀있는데 이 검은 색상 바탕에 구리 리벳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백포켓은 마찬가지로 뭐 둘 다 아웃포켓으로 되어 있고 왼쪽 사이드에는 뭐 말씀드렸던 그 해머루프가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디테일은 뭐 현대에 와서는 고증을 통한 좀 디자인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. 원단은 코튼 100% 원단으로 촘촘하면서 좀 밀도감 있는 원단이에요. 두께감은 좀
좀 얇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인데 두께감이 두꺼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원단감이 나옵니다. 워크팬츠와 잘 어울리는 실루엣인 것 같아요. 사실 검은색 치노팬츠를 입을 때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워크팬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랙팬츠는 좀 더 다양한 느낌을 내면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셔터의 브리즈번 모스 워크팬츠예요.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W 워크팬츠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좀 트위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사이드 심이 안쪽으로 돌아나온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사이드 심을 따라서 W 패치가 덧대져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랑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워치 포켓이나 허리 밴드 디테일을 보시면 빈티지 치노 팬츠의 특징을 좀 많이 가져온 것도 볼 수 있어요. 또 허리 사이드에는 스트랩이 추가되어 있는데 확실히 디테일이 많은 신경을 쓴 좀 고급 팬츠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원단도 영국의 브리즈번 모스사의 코튼 캔버스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밀도감이나 촉감이 확실히 일반적인 코튼 원단이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. 뭔가 촉촉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. 샌드워싱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촉감을 의도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광택감도 조금 나요.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이라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실루엣은 와이드하면서 좀 둥글게 떨어지는 핏이 나옵니다. 미디도 긴 편이라 좀 엉덩이 부분을 감싸주는 핏감이 되게 좋아요. 확실히 셔터의 팬츠는 그 특유의 실루엣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디테일이나 원단을 고려했을 때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팬츠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데밀의 LOT037 와이드 카펜터 팬츠예요. 이 제품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빈티지 카펜터 팬츠의 디테일을 좀 찾아볼 수 있죠. 1950년대 빈티지 카펜터 팬츠를 데님 원단으로 잘 표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메인 사이드 포켓과 워치 포켓의 형태를 좀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툴 포켓이나 해머 루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양쪽 사이드 심을 전부 트리플 스티치로 처리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원단은 데밀에서 직접 직조한 데님 원단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색감이나 군데군데 박혀있는 검은색 모카시가 빈티지한 무드를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. 원단감이나 촉감도 부드러워서 착용감도 되게 좋습니다. 실루엣은 적당히 루즈한 스트레이트 핏으로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여유로운 핏이에요. 제가 빈티지 카라트 카펜터 팬츠가 하나 있는데 실루엣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. 개인적으로 일반 크림진보다는 이런 워크팬츠 형태의 크림진이 좀 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데님 원단의 느낌을 잘 살린 빈티지한 워크팬츠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애프터 프레이의 카펜터 워시드 데님 진스예요. 바로 앞에서는 크림진 느낌의 카펜터 팬츠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딱 보기에도 워싱진과 카펜터 팬츠를 섞어놓은 팬츠 같죠. 기본적인 형태는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더블니 카펜터 팬츠 형태고요. 토니웨그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더블니 디테일이 허리 밴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패치 윗부분이 이 퍼티그 팬츠처럼 좀 커다란 아웃포켓을 이루고 있어요. 그리고 보통 패치를 사이드 심과 이어서 봉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. 그리고 패치 밑부분 에는 박음질을 하지 않아서 좀 통풍에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뒷판을 살펴보면 백포켓은 일반적인 데님 팬츠 형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툴 포켓이 있습니다.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. 가운데 이렇게 스티치가 한 줄씩 있습니다. 좀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. 원단은 14원지의 터키 오르타사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촉감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워싱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. 많은 스티치를 따라 생긴 퍼커링 워싱이 좀 팬츠에 입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실루엣은 허리랑 엉덩이 부분 잘 맞으면서 밑으로 일자로 와이드하게 뚝 떨어지는 핏이 나옵니다. 그 토니웨어 제품처럼 엉덩이 쪽이 핏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부츠컷 같은 좀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빈티지한 카펜터 팬츠에 트렌디한 감성을 좀 감각적으로 잘 녹인 그런 팬츠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워크팬츠 8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. 오늘도 여러분의 쇼핑에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전 집에 가보겠습니다. 충성!